안녕하세요. 29살 김윤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유해생이며 13개월 동안 공부를 하여 이번 45회 신체 손해사정사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보험 설계사로 일하면서 손해사정사라는 직업을 알게 되었는데, 손해사정사는 전문직이고 노후가 보장되어 있고 개업을 할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어서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험에 진입하기 전 카페나 웹서핑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았는데, 대부분의 합격 수기에서 수강생들이 인스티비를 수강하고 있었고, 계속해서 수석 합격생을 배출하는 모습을 보고 주저없이 인스티비를 선택하였습니다. 네, 의학이론은 정예심 교수님을 수강하였는데, 의학은 정말 생소한 과목이고 기본서도 두껍다 보니 처음에는 되게 무서운 마음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정예심 교수님의 강의를 들어보면 나도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강의를 쉽고 간결하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강의가 딱딱하지 않고 편안하게 들을 수 있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책임 근제의 경우 김광준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는데, 김광준 교수님은 강의 내용이 정말 깔끔하고 실무적인 지식도 많이 알려주셔서 공부를 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됐고, 책임 근제는 산수가 들어가는데 문제도 정말 잘딱 떨어지게 잘 만드시고 퀄리티가 굉장히 좋습니다. 또 이러한 문제들이 다양하게 있어서 교수님만 잘 따라가면은 사례 문제에 있어서는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삼보험의 경우 윤구목 교수님 강의를 들었는데, 교수님 정말 방대한 양의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자료만 주시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이 중요한지 체크도 해주시고 급별로 나누어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삼보험은 교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충분히 전략 과목으로 고득점을 노려볼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박세현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는데, 박세현 교수님의 기본서는 정말 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필요한 내용은 전부 들어가 있고, 그래서 기본서 다독만 하신다면 점수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더불어서 박세현 교수님만의 답안 작성 방식을 배우신다면 훨씬 더 퀄리티 있는 답안 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 교수님만의 자보지특기라는 필살기가 있으신데, 저 같은 경우는 이번 시험에서 그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1차 과목은 암기 과목으로 2개월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에 1차 시험 2개월 정도 전에 공부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그 전에는 2차를 먼저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21년 1차 시험에서 2차 시험에서 나올 만한 개념들의 문제들이 나왔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2차 시험을 먼저 공부하고 1차 시험을 봤기 때문에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풀수 없었던 문제들을 여러 개 풀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공부의 순서는 계약법, 법, 손해사정 이론 순으로 공부를 하였고, 남들과는 조금 다르게 기출문제를 먼저 보고 기본서를 봤습니다. 그 이유는 기출문제를 보고 기본서를 보게 되면 기본서에서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어떤 부분이 시험에 나오는지 알수 있어서 되게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2차는 의학 3보험을 같이 공부하고 책임근제 자동차 보험을 같이 공부했습니다. 각각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공부할 때더 좋은 효과를 낸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2차 시험에서도 삼보이랑 의학이론에서 같은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같이 공부를 하는 게 되게 효과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의학이론의 경우 암기 과목이지만 약간의 이해만 있으면 충분히 전략 과목으로 만들 수 있는 과목으로 고득점을 노려볼 수 있고, 책임근제의 경우 산수가 나오는데 은근히 계산 실수가 많이 나와서 이 부분만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시면 좋은 점수 얻으실 수 있습니다. 3보험의 경우 나오는 문제의 유형들이 정해져 있어서 이 유형들만 정확하게 파악하시면 의학이론과 마찬가지로 고득점을 노려볼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매년 예상할 수 없이 출제되고 있어서 최대한 배제 없이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은 기본서 다독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순 공부 시간을 체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막상 공부를 하다 보면 잠깐 다른 생각을 할 때도 있고 짧게라도 핸드폰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모아보면 오래는 앉아 있지만 막상 실질적으로 공부를 한 시간이 얼마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순공 시간을 체크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열공시간이라는 앱으로 체크를 하면서 공부를 했고, 핸드폰의 경우는
사물함에 넣어놓고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시험 보는 장소를 시험 일주일 전에 미리 가서 책상이라든지 의자에 앉아보기도 했고, 실제로 글씨도 써보기도 했고, 화장실 등을 체크하면서 그 시험장 분위기에 익숙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장에 갔을 때 훨씬 더 익숙한 분위기에서 편안하게 시험을 볼수 있었고, 저 같은 경우는 예민한 경우에 속해서 식사 같은 경우는 하지 않았고, 미니 초코바를 들고 가서 쉬는 시간마다 조금씩 열량을 섭취했습니다. 이번 2차 시험에서는 실무적인 문제들이 많이 나왔는데, 앞으로도 이런 문제 방향으로 출제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합격자 명단을 확인할 때그 모습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데, 제가 공부를 하면서 생각했던 기쁨보다 막상 합격을 했을 때그 기쁨이 훨씬 더 상상보다 컸었어가지고, 여러분들도 꼭이 기쁨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